put the fried ingredients, ginseng, chestnut, date, and ginkgo nuts in the sweet pumpkin. And sprinkle the mozzarella cheese on them. 단호박 안에 볶은 재료와 인삼, 밤, 대추, 은행을 넣고 그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솔솔 뿌려주세요. The fried ingredients. 이게 있었어? 이런 재료가? 통칭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거를 뜻하는. 진생. 어디 갔어? 체스넛. 오케이. 이걸 여기 이렇게? 야 그러면 물을 좀 잘라봐봐. 그래 일단 이거 잘라야지. 누가 데이트 맞는 거야? 근데 오빠 스칼로프가 없잖아. 이게 스칼로프인데. 근데 이거 스칼로프로 산 거야? 어. 아니 인삼 언제 넣은 거면? 식은 냅둬요. 밤 3개. 은행. 아닌데? 이게 좋은 해산물 부지에서 구경을 해. 어떤이신? 그래 근데 정신 어디 갔어? 정신 어디 들어가지 않았을까? 와 안 나오고 언제 간 거야? 안 나왔어 아직. 아 다음에 나올 건가 봐. 저 팀도 뭐 안 나오기 시작했나 보다. 이상해 지금. 어? 우리 이거 언제 들어가는 거지? 고기? 고기 나와 있지가 않아 지금. 여기 넣어서 같이 해야 될 텐데 왜 안 들어가지? 일단은 데이트 넣어봐봐. 자 데이트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데이트 들어갔어. 데이트 들어갔어요. 못 먹어도 어쩔 수 없어. 어? 우리 레시피를 지켰어. 어. 대추는 괜찮은 거야? 대추는 그냥 먹어도 괜찮아. 어. 우리한테 유리한 건 많이 넣자고. 왜 스칼로프가 안 들어가는 거지? 스칼로프. 야 스칼로프하고 클레미트 요 두 번 말고는 안 나왔어 그러고 보니까. 그 얼더시. 클레미트로 다진 한우를 구입한 홍동가 헤이. 양념장과 함께 볶아줬어야 할 재료를 그냥 방치해둔 상태. 이게 시푸드였어 그러면? 스칼로프랑 미트 고기 아니고? 진짜? 고기 바다의 고기 금붕어 굴 조개 어 미트가 나는 상상을 못했어. 아 바다의 고기가 아닌 어. 왠지 약간 냄새가 비슷한데? 여기다가 치즈를 스프링클 해봐. 언제 안 넣어? 맛있겠는데? 됐다. 모짜렐라 치즈를? 됐죠? 오케이. 끝! 네, 이제 마지막 레시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 넘버 6. Cover the sweet pumpkin lid. Steam the pumpkin lid for 10 minutes. Serve the pumpkin on a plate. Then cut the pumpkin into 10 pieces with a knife. 단호박에 뚜껑을 덮고 10분 정도 찐 후 접시에 담아 10등분으로 잘라주세요. 맛과 영양이 듬뿍 담긴 단호박 해물 영양찜 완성! 이거를 뚜껑을 이거? 야 속을 너무 많이 넣나 보다. 우리 참 손이 크죠? 진짜 쪽두리 얹은 것처럼 이렇게 되냐? 맞는 거지. Only 10 minutes. 분명히 흐트러질 것 같아, 느낌에. 그치? 그러니까 이 배추 같은 거 이용해서 한 입 크기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할까? 그치? 왜 이거 나왔나? 이거 고기? 아니. 아, 안 나와? 고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섞어서 데코하지 마. 그러니까 맛을 볶고 맛이 좀 변하다 싶으면 고기랑 섞어가지고 쌈을 좀 만들어보자고. 자, 하나, 오픈, 둘, 셋, 짠! 오! 호박 색깔이, 오, 좀 연해졌어. 엄청나게. 자. 오! 이거 이거. 우리 사과꼭지 소원 들어주기 이런 거 한번 해야지. 어, 어. 양파다지기. 양파다지기? 응. 콜! 누나 소원 뭐든 네가 들어주게. 벌써예요? 누나 지금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자. 기사가 나 끝났다. 왜요? 누나 끝났다니까. 자 소원 좀 말해. 누가 더 잘 소원하고 했지. 누가 빨리 쓰는 거? 빨리 쓰는 거였어. 잘 쓰는 거죠. 늦어서 말 바꾸고 그래. 취소할게. 아니야. 누나 소원 하나 들어준 게 그렇게 어려워? 아니요. 얼마만큼 잘 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이쁘게. 누나 소원 물어봐줘. 어떻게 예뻐요? You kiss잖아. 네.
유 아웃 시키고. You kiss and rape sing. 진짜요? 누나 눈 감는다. 아, 진짜요? 오케이, 오케이, 굿, 굿. 오, 어때? 오, 와. 자, 2등분. 오늘 속이 너무 굵네. 오, 예쁘다. 냄새 봐. 진짜 예뻐. 오. 뜨거워? 마이자. 너 다 떨어질 거니. 라라라라. 기상천의 단호박 해물 영양제 지금 공개됩니다. 기섭 씨 오늘 처음으로 이제 게스트로 참여를 하셨는데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누나가 많이 챙겨주고 기가 좀 뭐 쪽팔렸는데 뭐. 아니 이제 네, 누나랑 오늘 같이 진행했는데 아, 너무 재밌었고 네. 아. 오늘 논하는 날이에요. 아니 저만 빼고 여성 두 분이 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요리가 뭐였죠, 선생님? 단호박 해물 영양찜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대단하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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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철 맞은 단호박의 특급 변신. 달콤한 단호박이 매콤한 해물찜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쫄깃한 치즈가 식감을 더욱 살려주는 단호박 해물 영양찜. 저희 네, 음식을 먼저 공개를 할까요? 제목! 더 파이널 훔쳐보기입니다. 더 이상 훔쳐보기는 없나요? 단호박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저희가 가족공 숨겨놨어요. 파이널 훔쳐보기. 작품명 더 파이널 훔쳐보기. 마치 화산이 폭발해 화산재가 덮인 듯이 데코레이션한 김이 덮여있어 더욱 기이한 훔쳐보기 시리즈의 완결판. 저희는 맛으로 승부할 거예요. 그렇죠. 저희 공개할까요? 네? 제목?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어머 쌈. 작품명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쌈. 오늘 재료들 중 가장 고가인 꽃등심 주위를 둘러싼 그 속을 알 수 없는 배추쌈들. 요리 내내 사심으로 가득 찼던 세아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사심의 결정판. 흰요리지만 뭐야 도우리를 했잖아요. 찜이 아니잖아요. 쌈찜을 해서 쌈을 싼 거예요. 찜쌈. 마무리 단계에서 대대적인 요리 수정 작업에 들어갔던 세아앤 기섭. 형돈 해인팀의 The Final 훔쳐보기. 과연 그 맛은? 아니 이거 호박 아니겠는데? 난 또 치즈가 안 녹은 줄 알고. 호박 아니겠죠? 저희는 호박 먹는 거 아닌데? 아, 호박 안 먹어야 돼. 네, 저희는 그냥 접시용인데. 그래도 좀 김이 좀 울었어요. 개코를 하기 김이 별로 안 좋은 음식이 아닌가. 네. 우선은 영어로 해주세요. 영어로. I think 나는 생각한다. This dish 이 요리는 is very creative. 아, 굉장히 창조적이라는데. Very creative. Oh, very creative. I don't know what it is, but 뭔지 모르겠지만. It is it's edible. Edible? 맛이 에러라고? 아니 에러야, not air. Edible. Edible. 아, edible. 먹을 수 있는. 그렇지. 아, 죄송합니다. 에러. 먹어서 죽진 않는. 잘해. 저희 표현으로 노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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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쌈이 나와? 그 호박은 어디 갔어요? 호박 있잖아 여기. 아 요거 이거.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쌈싸 먹네요. 이제 벌칙 먹는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먹어봐 먹어봐. 보여줘 보여줘 그렇지. 빨리 드시는 분이 소감 말 소감 말이에요. 소감 말이에요. 빨리 먹는 사람도 한 칸씩 더 받을 수 있어요. 맛있죠? 아 생각보다 고기보다 훨씬 맛있고요. 간도 잘 돼 있고 일단은 모든 재료가 다 익었다는 거. 입가심 마세요. 아 점수 팍 올라갑니다. 그 어떤 사과보다 맛있어요. 뭐라고? 다른 연말까지 좋은 대출을 드리겠습니다. 샬라샬라 영어로 쿠키 최종 점수 집계. 과연 어느 팀이 승리를 거머쥘 것인가? 우리
같은데?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점수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특별 게스트 유키스와 함께했던 특별했던 시간. 과연 그 결과는? 요리보다 데이트에 집중한 세아앤 기서. 과연 그 결과는? 자, 58대 69로 아니, 10년에 쌈이 나왔는데 왜 쌈집 이기냐고요? 34,800원 중에 달랑 1,700원 남겨오셨네요. 차라리 만두를 여기다 올리면 그럼 맛점수 조금 올라가. 그럼 맛점수 그에 비해 인사 시킨은요 24,700원 돈은 조금 썼지만 그래도 훨씬 더 맛있게 조리하신 인사 시킨 승리. 세아앤 기서팀 지난주에 이어 네 번째 골든 배지 획득 성공. 행복한 요리 즐거운 영화와 함께합니다. 잘하셨다. 영화 화이팅. 아우 히어 쉘라 쉘라 영어로 쿠킹 단어밖에 무영양 새우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 후 관자 오징어 조개살을 먹기 좋게 썰지요. 손질한 해산물은 데치고 파프리카 양송이 버섯 양파 해산물과 비슷한 크기로 차차 조랭이 떡 야채랑 볶아단 호박의 뚜껑은 육각형 모양 볶은 재료와 인삼 은행 대추밥 내용물 뺀 호박 안에 넣어 유비에 피자 치즈 얹어 뚜껑 덮어 10분 정도 쳐 기다려 냄새가 나면 접시에 담아 10개로 잘라 사이좋게 나눠 yeah, 사이좋게 나눠 나눠 팍!